뭐냐? 두 번째 만남의 부담스러운 장소. 소개팅을 한번 했어. 만났어. 두 번째 만나야 되는데 이런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면 부담스러워. 뭐가 있을까요? 우리 집? 야! 아, 내가 가는 단골 김치찌개집 이름이 우리 집이야. 오케이. 자, 두 번째 만남의 부담스러운 장소 3위. 수영복을 입어야 하는 워터파크. 아, 왜? 아니, 우리가 몸매 관리가 안 되면 이런 데 갑니까? 안 가잖아요. 어?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갑자기 워터파크를 가자고 하면 당황스럽잖아. 부담된다고. 어? 물론 우리는 365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. 그렇잖아요? 첫 만남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부담돼? 왜 웃어? 만나본 적이 있나 봐요? 여자친구 두 번하고 워터파크 가본 적 있어요? 있어요. 있긴 있는데 여자친구 약간 지금 기분이 좀 이상하죠? 아싸, 하나 또 헤어졌다. 자, 두 번째 볼까? 두 번째 신발을 벗어야 하는 쌈밥집. 아... 듣기만 해도 막 짜증이 먹노. 아, 엄지발가락이 심... 크니까. 야, 사람 봐. 아니 물론 엄지발가락이 커서 창피해. 아, 그럴 수도 있어. 그럴 수도 있어. 그리고 나가지면 이제 엄지발가락이 털이 좀 나 있는 사람들 부끄러울 수 있어. 없어? 나만 있어? 내 손 떨지 마. 진짜 있잖아요. 가끔 겨드랑이 밀다가 한번 이렇게 이거 안 해? 안 그래도 신발 벗는 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쌈밥집 어때? 쌈밥, 쌈밥. 쌈을 우리가 깨작깨작 먹어 혹시나 남자가 싫어할까 봐. 하, 우리도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맛있게 막 잘 먹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상추 딱 올리고 깻잎 딱 넣고 고기 넣고 밥 올리고 딱 마늘 고추 딱 넣고 쌈장 딱 숟가락으로 딱 해서 딱 했어. 모았어. 와, 커. 넣어야 돼, 넣어야 돼. 넣는 것까지 성공 어떻게 했어? 씹는 순간 어떻게 해? 여기 쌈장, 쌈장 국물 여기 타고 내려와. 여기 쌈장 국물이 이렇게 흘러요.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이거 가리고 있어요. 여기 국물이 여기 알지? 여기 여기 맺혀. 여기 매, 여기 맺혀가지고 뚝뚝뚝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물론 우리 친구들끼리 가면 할 때면 돼. 아, 안 해? 너네 여기 털 없고 이거 안 할 타? 이거 절대 안 돼요. 아, 나 이게 최악이야. 1위 볼까요? 1위 민낯이 드러나는 찜질방. 아, 이거 왜? 두 번째 줄 언니 너무 싫죠, 찜질방. 왜 싫어, 왜 싫어? 왜 얼굴 이게 이거 뭐야 이게? 어? 아, 본인은 아, 첫 번째 얼굴 있고 두 번째 얼굴 있어요? 아, 집에서 얼굴 골라서 탈 부착해서 나와요. 오늘 뭐 갖고 가지? 이거 붙이고 가야겠다. 로봇이야?